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3국어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도 있고 반갑네요.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타이틀을 좀 바꿔봤어요. 컬러풀하게 고3국어 5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별 감흥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비문학 지난 4회에 숙제했던 부분 3개를 공부하고 문법, 용언, 이제 품사 파트에서 중요한 거 조사, 용언부터 먼저 한다고 했었는데 강의를 못 들은 친구들은 아참 혜준 그 강의 듣긴 들었어요? 네, 훌륭합니다. 못 가져왔죠? 네. 다음 이제 꼭 들고 댕겨서 쌤한테 자랑해주세요. 쌤 저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쌤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죠. 보람이 있죠. 서로서로 그래서 작품 감상하고 시 개념 공부하고 소설 개념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들이 일부 있지만 충분하게 감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문학 수업 들어갈게요. 첫 번째 그 지문은 우리가 2009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으로서 과학 지문 중에서 정답률이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한 70%대, 60%대 정도 문제였었어요. 쑥 한번 보시면 2번 여기 12번 문제는 77% 표제와 부제 묻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트 문제 13번, 14번 세트 문제가 68% 그리고 76% 조금 고민을 했을 만한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숙제로 부탁했던 게 뭐냐면 화제, 중요한 개념, 중심 내용이 뭐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으냐 이걸 한번 고민해 주세요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하자면 1문단에 있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다. 즉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 가지고 형태를 관찰해서 길이, 폭, 보폭거리 등을 측정한 다음에 이 정보죠. 이거를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공룡의 종류, 크기, 보행 상태 이런 정보를 알아내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즉 문제도 아까 쓱 보셨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종류는 어떻게 되고 크기는 어떻게 되고 보행 상태는 어떻게 되냐를 한번 알아봐라, 사례주고 분석하는 그런 거였어요. 다른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파악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파악하고 예측했었고요. 그러면 문제 볼까요? 부분 보겠습니다. 남해안 일대에서, 그 남해안이 저기 해안가 주변에 이제 그 고성이라든가 전라남 고성 그쪽에 이제 공룡 박물관이 있죠. 우리 아들이 도유리가 공룡을 좀 좋아해가지고 한번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가기가 어렵네요. 백악기 쥐라기도 있고 또 있죠. 이 영화로는 쥬라기 공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쥬라기 공원에 쥬라기 시대에 살지 않았던 티라노가 나온다는 것.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 나도 몰랐었어요. 공룡하면 그냥 다 있는 거죠. 시대가 8만 년 차이가 있는 건데도 다 함께 한 대 모았죠. 아무튼 그럼 발자국 화석이 10,000개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오우 엄청 많네요. 얘네들은 한반도에 살았던 당시 한반도니까 지금의 한반도의 모습이랑 좀 달랐을 거예요. 그 모양이, 그죠? 다 옛날이니까 공룡들의 특성을 좀 밝히는 실마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은데 특성을 밝혀준대. 어떤 특성?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실마리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사건의 첫머리, 단초라고도 합니다. 요약 하나 체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특성이냐?
발자국 형태를 관찰하고, 형태가 이제 뭐 세모났냐, 뭐 둥그랗냐, 뭐 각졌냐, 뭐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길이, 발자국 길이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게 발자국 길이고요. 보폭 거리, 보폭은 이제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은 보폭이 아니죠. 왼발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 가 얼마나 키가 다리가 긴 사람들은 보폭이 좀 더 크겠죠. 성큼성큼 걷겠죠. 이런 것들 보폭 거리 이렇구나. 그 다음에 폭은 이렇게 폭은 이렇게 되긴 아무래도 큰 공룡일수록 좀 더 이제 발자국 길이라든가 폭도 좀 더 크겠죠. 아무래도 우리 코끼리 생각하면 어때요? 코끼리, 말, 돼지, 강아지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르죠. 누군가 어서 앉으세요. 자, 그래서 중심 화제가 나왔고요. 발자국 형태, 길이, 보폭거리 등을 측정해서 종류, 크기, 보인 상태를 알아내는 건데 이러한 세부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야겠다라고 이제 맞먹고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문단 보시면 순서대로 형태부터 나와요. 형태로부터 종류를 알아낸대요. 형태로부터 종류를 알아낸대요. 어떻게? 공룡의 종류는 초식 공룡, 육식 공룡, 크게. 초식, 육식. 초식이 이제 풀 먹는 것들. 육식은 이제 고기 먹는 것들. 그 정도는 알죠, 우리가. 초식 공룡은 용각류, 조각류. 육식은 수각류. 개념 정리 좀 해야 돼요. 요렇게 딱. 용각류, 조각류는 초식, 수각류는 육식, 이렇게 잡고. 자, 이제, 발자국 형태로부터 종류, 형태가 어떠냐, 라는 거죠, 이제. 용각류는 타원형이나 원형, 가깝고, 앞발이 뒷발보다 좀 작고, 모양도 좀 다르고, 사족 보행렬이다. 사족이란 말은 다리가 4개라는 얘기죠. 다리가 4개. 그 다음에 또 초식 중에 조각류는 세 개의 뭉툭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고, 발가락이 앞으로 있고, 발뒤꿈치는 완만한 곡선, 완만한 곡선, 요런 곡선이라는 얘기했죠. 되게 규칙적인 이족 보행, 다리가 두 개네. 얘는 초식인데도 다리가 두 개. 초식 중에 네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식인 수각류, 발자국은 좀 날카로운 발톱. 육식이니까 아무래도 핥혀야 되니까 날카로운 발톱 이게 있겠죠. 공룡을 그 주제가도 날카로운 발톱 나는 티렉스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외웠어. 달래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 뒤꿈치 확 뛰어가지고 확 낚아채야 되니까 보인다. 얘는 이제 이족 그래야지 빨리 뛰어가죠. 나타내지만 발자국의 길이가 폭보다 좀 더 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길이가 폭보다 길다. 점이 조각류와 다르다.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고. 아무튼 발자국 형태는 용각류, 조각류, 수각류 형태는 여기 와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세부 정보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좋겠다. 외울 필요 없죠? 문제에서 물어보면 와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왔다 갔다 대응만 시키면 되겠죠? 3문단은 다음으로 뭐냐?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크기를 추정할 수 있대요.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공학자들이 어떻게 길이로부터 크기를 추정, 정확하게 못해도 추정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발자국의 길이가 FL에 4를 곱하는데요. 왜 4를 곱할까? 아마도 그 화석 같은 거를 많이 분석해 보고 그리고 통계치를 냈겠죠. 아무래도 그냥 막 하진 않았겠지. 궁금해. 그래서 4를 곱해서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인 H를 구해서 그 공식이 H는 4FL 간단하죠.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대요. 네. 그 다음에 사족 보행 공룡의 경우에는 뒷발자국 길이를 기준으로 한대요. 앞발자국도 있고 뒷발자국도 있는데 사족보행은 뒷발자국 이런 것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 앞발자국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H와 FL의 비율은 성장 단계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꽉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지. 수많은 종류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3단 또한 정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열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폭거리는 보행 상태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요. 보행 상태가 정확히 뭔지 아직 모르겠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보통 걸음, 빠른 걸음, 달리기 이런 것들이 보행 상태네. 그죠? 어떻게 했냐? SL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SL은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SL을 H로 나눈 상대적 보폭거리를 사용한대요. 그걸 H로 나누는 거야. SL을. 그래서 나누는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2.0 이상, 2.9 이하면 빠른 걸음, 2.9 초과하면 달리기. 어서와. 달리기. 이렇게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H분의 SL이야. 5문단 보니까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외에도 공룡의 뼈, 이빨, 다른 동식 화석 등도 발견된다. 남해안이 당시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나 봐. 따뜻하고 그랬나 보지. 공룡 발자국 관련돼 함께 발견되는 물결 자국 건혈. 건혈이 그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건조한 대기. 말라서 갈라진 것이 건혈이래요. 등의 표적 구조를 분석하여 발자국이 만들어진 당시에 그런 환경을 좀 짐작할 수 있대요. 얼마나 건혈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건조했고, 일부 있으면 아 그쪽은 좀 건조했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지금과는 다른 환경을 추측할 수 있을까? 신기하죠? 자, 추가사항이 생겼어요. 추가사항이 물결자국, 건혈, 뼈, 이빨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발자국과 함께 발견, 발자국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 당시 기후나 환경도 짐작할 수 있대요. 마지막 문단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우리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건혈이 어디 있는겨? 어디 있는겨? 헷갈릴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면 이제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다 나왔나 보다 해서 하고 슥 지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은 1문단의 이 문장에서 중심화자가 나왔고 나머지 문단에서는 어떻든 세부 정보들이 나와서 공룡의 종류, 크기, 보이 상태를 어떻게 이제 알아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2번 표제와 부제. 표제와 부제는 중심 내용이에요. 둘 다 맞아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 내가 이제 보세요. 표제이고 아랫게 부제예요. 내가 둘 다 OX라고 했잖아. 보통 이제 보면은 표제만 가지고 이렇게 OX를 하는 게 일단 빨라요. 표제만 가지고 OX를 하고 그러면 뭐 겹치는 게 있겠죠. 표제가 OO 이런 것들. 그럼 그때 이제 부제도 한번 봐주고 처음부터 표제 부제 다 보면 10번 보는 거잖아요. 좀 문제가 있고 표제만 먼저 스캔하고 겹치는 거 있으면 그걸 제끼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부제를 보는 것이 순서에 맞다 말씀드리고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12번만 먼저 해봅시다. 정답률은 77%짜리입니다. 좀 늦게 오거나 그런 친구들은 가서 이제 앞에 부분 좀 이제 돌려 듣기 다시 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따라오시고 그래서 안 기다리고 5분 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잘했죠? 인정사정 없다고 욕하지 마시기. 이게 있으니까. 자, 1번에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와 그 의미. 화석을 연구하죠, 일단. 연구해가지고 그 의미가 이제 뭐 공룡의 종류라든가 뭐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반도 공룡, 다른 나라 공룡이 아니고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그거 가지고 한반도 어떤 공룡이 있었나를 알아내는 거니까 딱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정답이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표제만 먼저 볼게요. 이것이 공룡 화석과 중생 병합계 기후 환경. 기후 환경은 또 공룡 화석도 아니잖아요. 발자국 화석이잖아. 조심 맞았어? 하고 기후 환경도 아니고 표제에서 틀렸어요. 또 뭐 부제가 같이 보면
서식지는 좀 곤란하죠. 어디에 살았냐. 특성은 좀 곤란해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건열이나 뭐 그 정도만 나왔지. 자세히 안 나왔고요. 공룡의 분포는 아마도 남해안 일대니까 그거는 언급됐고 요거는 언급됐지만 서식지 특성은 곤란하다. 3번에 보니까 발자국 화석의 세계. 요건 뭐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발자국 화석이니까 한반도니까. 그런데 공룡과 환경의 연관성이다. 환경은 역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좀 곤란하고. 4번에 한반도 서식 공룡의 다양성. 발자국 화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표제는. 그렇죠? 또 공룡의 다양성은 좀 곤란하고. 어떤 공룡이 있었냐. 공룡의 종류가 나와야 될 거야. 뭐 무슨 뭐 한반도는 뭐 코리아라든가 그런 이름이 좀 들어가요. 공룡 책을 보다 보니까. 애기들 책 보다 보니까 코리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 이게 좀 곤란하죠. 공존을 중심으로. 공존? 요거 조금 곤란하죠? 그냥 용광류, 조광류, 수광류가 발자국 어떻게 생겼냐 그 정도만 나왔지 이것들이 같이 어떻게 어울려 살고 먹이를 어떻게 뺏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죠. 공존이 좀 곤란하고. 그럼 화석이다. 발자국 화석으로 좀 이제 모아야 되겠죠? 그냥 공룡 화석 하면 이제 머리 화석 두개골도 있고 등뼈도 있고 많잖아요. 좀 곤란하고. 또 골격 화석이다. 골격은 그 등뼈 이런 거거든요. 발자국 화석, 발자국 화석으로 좀 이제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죠. 정답 1번. 그 다음에 13, 14번 문제 있습니다. 보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뭐 새 발자국도 있고 건열도 있고 A, B, C, D 공룡 4마리가 이렇게 발자국 화석이 있어요. 그죠? 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발자국 길이, 뒷발자국 길이, 보포 거리, 발자국 모양, 그 다음에 뭐 공룡 발자국, 건열, 새 발자국이 발견됨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13번 문제와 14번 문제를 동시에 풀겠습니다. 보시면 들어가. 풀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세면 한 4분? 4분쯤 드릴게요. 들 테니까 들어가. 이거를 잘 들고 들어가. 아, 불편하려나? 잠깐만. 아니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게 충전이 될 거야 아마. 들어가. 나올 때는 쌤한테 꺼달라고 해야 돼. 알았지? 천천히 하세요. 신중하게. 시간 많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 근거를 들어가면서.
1분 좀 남았네요. 혼났어. 진짜 심플했다. 네, 같이 볼까요? 13번에 정보 이제 파악하면 될 것이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싹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추론한 내용 직설 아는 것은 3점짜리고, 정답률은 68%. A와 C를 남긴 공룡은 모두 초식공룡이다. 그러니까 초식공룡이라는 게 포인트, 초식공룡. 초식공룡이 포인트죠. A부터 먼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A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일단 이족보행이야. 그죠? 딱 보니까 이족보행이고 발가락이 이게 세 개 뾰족해 있어. 우리 그 보면 여기 본문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초식이 용감하고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족보행은 조각류니까 일단은 이족 이것만 보면 조각류라는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초식이라는 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조각류 발자국의 그 모양 보니까 세 개의 뭉툭한 발가락이다. 또 뒤꿈치는 완만해요. 그림을 A를 보시면 뭉툭하지 않고 완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아, 이거는 아니다. 초식 아니다. 그러면 이족 중에서 이게 아니면 요거잖아. 발톱이 날카로운 발톱. 달리 세 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 요거는 수강류구만. 수강류는 육식공룡. 1번이 답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뒤에 볼 거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1번 가고 다음 문제 보는 겸. 그러면 2분 이상 낚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자, A는 수강류. 실전에서는 볼 것도 없이 1번 찍고 넘어간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연습하는 C 발자국 보시면 여러분, C는 이거잖아요. 이거. 사족보행이고, 좀 이제 뭉툭하잖아요. 뭉툭하잖아. 사족보행은 초식밖에 없잖아. 육식은 이족보행이니까. 사족보행은 무조건 이거는 초식이야. 여러분, C만 초식이죠. 자, 2번은 건조환경은 건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열 정보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룡 새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발자국 자체는 공룡. 설마? 새는 있어가지고 했는데 공룡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 틀렸어요? 아, 그런 친구는 설마 없겠죠. 아, A, B, C, D가 다 공룡이라는 거 함께 있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B를 남긴 공룡은 C를 남긴 공룡보다 H가 작았을 것이다. H가 발자국 길이 곱하기 4 해가지고 지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에요. H는 4FL이에요. 사족보행은 뒷발자국, 여기 BC 뒷발자국으로 한대요. 딱 봐도 4 곱하기 30, 4 곱하기 36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C가 더 큰 거죠. B를 남긴 공룡은 C랑 공룡보다 작았을 것이다. C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 이거요. 그 다음에 B는 4족, D는 2족. 이 그림 보면 되죠. B는 4개예요. 2개니까. 4족, 2족. 맞죠? 네. 그 다음에 정답 1번, 14번. 상대의 복부거리. 네요. 복부거리는 H분의 SL이죠. H분의 SL. 그러니까 A와 D예요.
보폭거리가 SL이고 분해 H인 거죠? 그러면 둘다 똑같이 25, H는 4FL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앞발자국, 발자국 길이니까, A와 D는 이족보행이니까, 뒷발자국도 볼것 없이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H는 4FL. 요거잖아. 4 곱하기 25니까 이거는 변수가 없어. 똑같아.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얘는 4 곱하기 25분의 230. 4 곱하기 25분의 150이니까. 계산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나보다 잘하니까. 2.3이고 1.5니까 A가 더 크죠? 네. A가 더 크죠? 계산해야 돼. 그러면 A는 2.3, D는 1.5니까 그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걸음. 얘는 보통 걸음. 2.0 이상, 2.9 이하면 빠른 걸음. 그러니까 A는 빠른 걸음이고 D는 보통 걸음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률이 그래도 조금 이제 낮은 거니까 이런 계산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계산은 할수 있죠. 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집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숙제를 한번 하고 오니까 훨씬 더 쉽죠? 네. 꼭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하시고 선생님의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더 업그레이드된 여러분의 실력 매 달마다 이렇게 관리할 거니까 조금씩 연구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는 이거예요. 요 문장. 18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려는 노력. 꾸준한 노력. 요게 바로 중심 내용이에요. 시대마다 1m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이 통시적으로 나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가 통시적 전개였죠. 이 통시적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래서 여기 도량형이란 말은 길이, 무게,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런 노력이다. 그러면 어떤 노력? 그럼 지금은 표준이 있겠죠. 나름대로 지금까지 없으면 문제겠죠. 이런 것들. 17번 문제가 이제 기억에서 푹 들어왔어요. 이거는 본문이랑 상관없이 그냥 사례 적용하는 거거든요. 좀 본문이랑 상관없어가지고 애들이 더 어려웠었나 봐요. 46%. 그러니까 기억 보니까 산업체계에서 도량형에 통일된 표준이 없으면 혼란이 초래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표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런 것들 바로 휴대폰 게 어떤 표준 아닐까요? 그죠? 제조회사는 달라도 똑같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쓰면 다 똑같이 쓸수 있잖아요. 어색하지 않잖아요.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가면 좀 이제 낯설어도 똑같은 안드로이드면은 이것이 애플 아니고 삼성이든 LG든 화웨이든 뭐 어쩌든 다 똑같이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보기, 기억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거.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표준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게 뭐냐? 라는 건데, 지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한 1분, 시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조금만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밧줄도 한번 그어보세요. 각각 선택지에서 아 이거 이게 아클레스 건이구나 키구나 이렇게. 보셨을 것 같으면,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1번이에요. 그렇게 덜 고민했어요? 좀 당황스럽나요? 그렇게 보면 체온이 있을 거예요. 먼저 2번부터 보면, 체온계마다 측정 온도가 다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체온계라면, 딱, 사람이 35도면 어떤 체온계라도 35도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표준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건전지 전압은 어떤 건전지든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A 회사, B 회사 건전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출력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1.5V 될 수 없는 거죠. 또 부품 새로운 부분의 치수가 공장마다 다르면 이거는 불량이잖아요. 어떻게 공장마다 다를 수가 있어. 부품들의 치수가 부품을 일정해야죠. 또 시간이 세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다르면 어떻게 돼요? A은행, B은행인데 A은행은 3시고 B은행은 4시야? 동일한 시간대에? 말이 안 되죠. 시간은 전 세계 통일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본의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30분 좀 우리가 느리다 그랬나? 원래 시간에 우리나라가 안 맞는데 동경을 표준시로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그 2년 전인가 북한은 민족의 쫀신 문제다 그래가지고 아 30분 늦췄어요. 우리나라로 그게 맞게 맞는데 그런데 또 그동안 또 혼란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북한이 다시 30분을 땡겼어요. 지금은 똑같아요 북한이랑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랑 시간이 참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동일한 시간대면은 동일한 시간이어야지 갈르면 되겠어요. 근데 1번은 잘 보면 충전기가 모델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A 충전기가 A 프라임 모델일 때 오케이. A 충전기 B 충전기하고 B 프라임 충전기 서로 이제 휴대폰이랑 충전기가 얘네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랑 충전기만 맞으면 되는 거지. 맞으면 되는 거지. 얘랑 갖다 쓴다는 자체가 문제지. 서로 엇갈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의 문제는 생기는 거는 표준의 문제가 아니지. 표준의 문제가 아니죠. 휴대폰과 단말기관의 문제인 거지. 이해했나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되면 1번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잘못이지 라고 욕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충격 이상하네 라고 따지러 갔는데 고객님, 저 이거는 이걸로 써야 되는데요. 에? 죄송합니다. 요거는 큰일 나요. 요거 따지러 가면 죄송합니다. 불량입니다. 아, 우리 애기 고열인데 30몇 도 나와가지고 병원 안 가서 다쳤잖아요 하면 손해배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나머지 것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 노력 보세요. 돌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 1791년 숫자가 나왔어요. 통시적이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프랑스니까 파리인가 보다, 그지?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자오선이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가는 선인가 보구나. 길이의 천만분의 1을 1m라고 정의했어요. 아, 당시에 1m의 정의는 이렇구만. 그러나 바로 문제가 있네요.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않았다. 얘의 노력.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노력은 자오선 길이를 이용한 건데 실패. 이렇게. 자, 16-2번 OX 해봅시다.
좌우선의 길이는 언제든 측정이 가능하므로 복원 가능한 표준이 될 수 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과학이 덜 발달됐으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어렵다고 나왔잖아. 이거는 읽을 그대로. 지금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언급이 없잖아. 괜히 설레발 치면 안 된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표준이 되면 이걸로 끝났겠죠.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게 나왔겠지. 그렇지. 표준이 1번이 있었고 2번이 생겨서 그럼 1번은 끝! 더 이상 안 써. 표준이 다, 이것저것 다 쓰이면 그게 표준이가 하나만 정하는 게 표준이지. 그렇죠? 없다. 측정하기 어렵다. 어렵다. 자, 3분단에 그 뒤 1875년 미터 조약 만들어졌고 1889년 제1차 국제 도량형 총회 CGPM은 안전성 높은 백금, 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 원기가 이제 그 아주 표준이 되는 그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준자라고 보시면 돼요.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에 그런 데에는 암행어사가 갖고 댕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마패도 있지만 그 도량형에 표준되는 그런 금척, 금으로 만든 자, 한 자가 보통 30.3cm 되는데, 척인가? 자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건데, 그걸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임금 딱 찍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재보는 거야. 차이가 있나 없나. 그거 가지고 이제 탐관오리들이, 이걸 좀 길게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수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도 혼내주는 걸로. 갖고 댕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금척 같은 거야. 왜냐면 당시에는 그게 좀 어려웠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터 원기라고 하는 거야. 헷갈려? 가가지고 재봐. 아, 그래도 보정하는 거야. 그게 미터 원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 표준으로 정했대요. 역시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아무래도 합금, 금속이니까 아무래도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아니 뭐 그거 있잖아. 태양계로 간다거나 땅속 들어간다거나 그럼 바닷속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측정하러 갔는데 그런 것들 변화 훼손될 경우 원리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좀 불가능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뭔가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게 표준인데 표준 훼손되면 곤란하잖아요. 쉽게 훼손되면 곤란하니까 쉽게 훼손 안 되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터 원기의 문제점이 뭐냐?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 특성이 변한다. 그러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뭔가,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뭔가가 이 다음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자, 15-5번 봅시다. 백금, 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일 수 없다. 말인즉슨 원인이 결과긴 하지만 인공물이 맞긴 맞죠. 합금이라는 것만 자체가 순수한 그 금속이 아니야. 자연 존재하는 합금이 합친 거거든. 합성어처럼. 때문에 인공물이긴 하지. 근데 표준이 됐잖아. 근데 문제 생겨가지고 새로운 표준이 필요했는데 안 된 게 아니거든. 됐거든.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럼 뺄 수 없다. 아니지. 있지. 보세요. 합금으로 만들었어. 표준이 댕겨. 근데 문제 생겨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거니까 되긴 된 거야. 아, 이게 때문에, 기억이 때문에 안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네. 그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분단 보니까, 변하지 않는 뭔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슬의 과학의 발달로 원자, 1900년 넘어왔어요, 이제. 수준의 현상에 대한 정밀 측정이 가능해졌다. 과학계의 발달로. 원자는 내부에 일정한 에너지 준위들이 형성되어 있다. 에너지 준위라는 게 있어요. 뭐, 에너지가 높고 낮고 뭐 그런 것들. 층이라는 게 있죠. 이때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이동할 때, 전이될 때, 그러니까 높은 준위라는 말은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낮은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 이제 높은 데 낮은 데 가면 그 남은 그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방출돼요. 나가버리는 거야. 나가버리는 거지. 쭉 떨어질 때는. 열이 높을 때 열이 발산되면 차가워지듯이 발산된 열이 있는 거야. 그죠? 밖에 나가는 거야. 복사선들은 복사선이 어떤 그 뭐랄까 전자파 같은 거예요.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화장을 가지고 있다. 불변하는 거 나왔네.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불변하는 게 나왔네. 에, 나왔구만. 그 산문단의 미터원기 문제점이 뭐였지? 변한다는 거. 여기서는 불변하는 고유의 화장을 설명을 했네. 뭔가 이제 확실한 표현이 나오는 건가 싶네요. 그래서 11차 총회도 많이 했네. 크립톤이라는 원체는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 저기 오렌지색 해준이가 읽은 거. 오렌지색 복사선의 화장을 길이 표준을 정했대요. 드디어 와 그것이 이제 요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렇다. 그래서 이준이 그러니까 높은 준이 낮은 준이겠죠. 간에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진공 중 화장의 650-763.73배와 같은 길이다. 아이고. 그렇답니다. 그러나 이 정의도 뭔가 또 문제가 있어? 뭐? 아, 빛의 색이 좀 약해. 실제로 활용하려면 어려움이 있었어. 아, 이런 약한 문제가 있었네. 빛의 세기가. 다음 내용은 빛과 관련된 뭔가 세기가 좀 이제 강한 뭔가가 나오겠죠? 응. 자, 3번.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변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표시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표현될 수 있다. 정답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세기와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보완하는 뭔가 나오겠죠? 레이저로 광통신도 하잖아. 멀리까지 가잖아. 그치? 멀리 레이저로 뭐 홀로그램 쇼도 하고. 오 대단하잖아. 퍼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강하네. 측정에 유용하대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는 MC 스퀘어. 그밖에 몰라요. 따르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보통 3·10^9m/s라고 하죠. 근데 정확히는 이건가 봐요. 이건 3·10^9m/s가 아니고 2.99인가 봐. 아. 자. 속력은 항상 일정하므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길이 표준에 이용하자. 빛의 속력을 좀 이제 이용하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터는 빛이 2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가 1미터다. 그래서 60년의 길이 표준과 83년의 길이 표준. 이건 1983이고 위에 게 1960이에요. 그죠? 빛의 동일한 속성을 이용했다. 빛의 동일한 속성. 빛의 속성. 여기서는 빛의 속력. 레이저빛같이 퍼지지 않고 직진하는 그런 속성인 건데 60년의 길이 표준은 여기 있을 때 빛이 언급됐지만 이건 문제점인 거야. 표준 정할 때는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복사선. 그러니까 빛의 동일한 속성이라고 말하기 곤란하죠. 맞습니까? 봐봐. 표준 정할 때는 빛이 없어. 아무것도. 정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표준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얘는 복사선이고 얘가 빛의 속력이지. 그러니까 동일한 속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X는. 6문단.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 299792458분의 1초 동안 필요가 있대요. 주목해봅시다. 왜요? 왜 주목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속력은 기본적으로 물리에서 이동한 얼마나 걸렸느냐 일정한 거리를 얼마 시간 동안 갔느냐가 속력인 거잖아요. 100m를
1초에 가는 사람하고 2초에 가는 사람하고는 총적이 두 배 차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였잖아요. 그런데 측정은 오차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측정은 항상 오차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측정은 항상 오차가 있어. 길이를 잴 때에도 그 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측정으로 표준을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가 없겠죠. 항상 오차가 있으니까. 응. 예를 들면 예시죠.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7924558 바로 1.2 이쪽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미터 퍼 세컨드 시로 복잡 표현되었다. 괄호는 측정 불정확도. 그러니까 요거하고 1983의 표준으로 정한 거랑 요거랑 좀 이거를 면밀히 봐야 돼요. 얘는 458분 딱. 얘는 곱하기 괄호 열고 1.2가 측정 불정확도. 똑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론상하고. 아,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빛의 속력을 정확히 측정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빛의 속력 가지고 1m를 정했는데 측정이 불정확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요? 라고 딴지를 걸었었나 보지? 그랬더니 그냥 묵살해버렸나 봐. 야, 닥쳐.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빵이야. 그 빛의 속력이 정확해. 라고 그냥 우긴 거죠. 딱 보니까. 앞으로 규정. 규정이라는 말은 측정이 아니고요. 측정이 아니고 규정은 정한 거야. 정한 거야, 그냥 우리가. 아, 빛의 속력은 정확도가 100%고, 측정 오차가 없어! 라고 이제 정한 거지, 우리가. 정해놓고,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한다. 정상적으로 보면은 속력은 아직 구할 수 없는 거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 그지?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정확히 나와야 나중에 이제 속력이 나오는 건데 거꾸로. 그러면 이제 이동 거리나 시간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면 속력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속력을 고정시켜 버리고. 시간도 분의 1초니까 정해졌잖아요. 그럼 이동 거리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속력 분의 1초가 1m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1m, 그러니까 속력을 고정시켜버리고 미터를 구한 거야. 거리를 구한 거지. 역으로. 라는 말이 그 나온 거죠. 요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오차를 극복한 대안이 뭐냐? 측정을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거꾸로 속력을 고정시켜놓고 길이를 구한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과 거꾸로.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도 나왔어요. 자, 요거. 원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좀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거니까, 요거를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시접해서 미터를 구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깊이는 몰라요. 자, 16개 1번. 표준의 정의는 더 좋은 측정 방법이 발견되더라도 변경하면 안 된다. 변경해왔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발견돼서 변경되어왔지 않습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채원아, 변경 안 된다. 아니에요. 변경해야 돼요. 8번 봅시다. A를 이해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는 것, 정답률이 39%. 어휴, 39%는 낮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 한 1분 30초쯤 드리죠. 2분쯤 드리죠. 잘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네. 5번이 좀 적절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은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 요 문장으로.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했다. 정의했다가 표준이라고 이해도 되겠죠. 최원아. 다음 2번을 보면 길이의 측정값은 불정확도가 0이 될 수 없다. 무슨 소리예요? 길이를 측정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는 0이 될 수 없다. 뭔가 좀 0이 아닌, 즉 불정확도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니 불정확도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불정확도가 여기 불정확도가 0인 정확값이다. 불정확도가 0이다 라는 말은 정확한 값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0이 될 수 없다. 즉 정확한 값이 될 수 없다.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동 거리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값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말이다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불정확도가 0이라는 말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데 본문을 통해가지고 불정확도가 0인 거는 정확한 값이다. 즉 정확한 값이 될 수 없다. 오차가 있다. 길이는 측정 오차가 있다. 맞는 말. 2번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3번. 빛은 진공에서 1초 후에 299, 792, 458 미터를 진행한다. 여기 진행한다고 했죠? 빛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4번.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표준된다. 요게 시간의 표준이 속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빛의 속력을 그리고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측정한 거는 1.2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니까 오차가 없다고 우리가 규정한다 그랬지 실제로 오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좀 빠르네요. 네. 좀 짧아서 그런가? 자 여기는 이 질문은 경제학 부분에 한계 비용이라는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결국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격을 정해야 이상적이냐? 에 대한 얘기였어요. 가격을 정하는데 필요한 조건들. 그때 이제 이상적으로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 이상적이지만 꼭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가격을 정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앞부분은 개념이 나와 있고요. 여기 공익서비스의 가격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손실을 본다. 왜 손실이 발생하냐?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럼 그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 방법이 뭐냐?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하는데 일반 재화와 다른 공익 서비스만의 특성을 좀 고려한 가격 결정의 요인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러면 당연히 공익 서비스 가격 결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네요. 그리고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네. 봅시다.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가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라는 말은 최적이다. 가장 좋은 상태다.
라는 것이고, 한계 비용은 뭐냐? 재화, 물건이에요, 물건. 이런 걸 하나 만들 때,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다. 요것이 곧 가격이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사탕 한 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 비용이 곧 가격이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윤 같은 거 앞붙이지 말고, 요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야. 하나 만드는 원가가 100원이야. 그러면 100원이 이거 가격이면은 우리는 엄청 좋죠. 원가로 사는 거잖아. 근데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이거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만 이것이 가치. 이 재화의 가치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온전히 들어가는 비용만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거 말고 여기에 뭐 나의 이윤, 세금 이런 것도 다 집어 다른 사람이 월급 이 만든 사람들이 월급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얘 순수한 가치는 아니야. 그렇죠? 그게 한계 비용이다. 한계 비용이라는 거죠. 한계 비용 개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한계 비용. 하나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이다. 이거 하나 만드는 순수한 비용. 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야. 엄청 길어요.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좀 쪼개놨어요. 쪼개서 이해해라 이 소리예요. 한계 비용과 수요 곡선이, 수요는 이제 소비자들의 필요잖아요.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이라는 말은 일치하는 거야, 이게. 만난다는 게 일치한다는 거야. 정해지면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그러면 만족도가 가장 커진대요. 가장 좋대요. 이상적이래. 한마디로, 가격이 한계 비용 정해지면 최고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만약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똑같아야 되는데 더 비싸진다면 높은 가격이다. 맞죠? 또 가격으로 별로 안 사. 안 사니까 안 팔려. 그러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요. 요거는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적정한 가격이면 많이 만들고 많이 팔리고 다 살 거 아니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못 갖고 있어. 이거는 배분이 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네요. 안 같으면 이런 문제 생긴다. 그래서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례를 제시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게 이상적인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거를 이해했다면, 이 문제 있다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21번 봅시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전체 만족도가 극대화된다라는 말이 가장 커진다. 이 소리예요. 어휘력에서. 분배나? 듣고 있죠? 그때 된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될 것이고,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 요런 케이스네요. 여기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 같은 경우에 비해서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여기 거래량이 따라 줄고 생산량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맞게 되겠죠. 자, 이 문단. 이게 설명한 바가 일반 재화. 일반 재화는 뭐 일반적인 물건들, 상품,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천하. 많이 표현한 모양이구나. 수도, 전기, 철도, 하여튼 공익 서비스, 공공 서비스와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가격이 뭐랑 같아야 돼요?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하는 거죠. 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 요금,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철도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 그렇죠 뭐. 그래서 23번,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 동그라미, 조건은 같다. 뭐냐? 가격 이퀄 한계 비용. 가격 이퀄 한계 비용이다. 봤죠?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 막대하죠. 여기 보세요. 전기를 한번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말고, 선생님 알고 있는 경우는 핵발전소. 전자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3조 이상 든다면, 3조. 엄청나면 3조 이상. 껍데기하고 안에 있는 엔진하고 뭐, 그거 엄청 많이 든대요. 막대하죠. 막대합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는 매우 매우 적은 비용으로 우라늄 그 2. 몇 그램으로 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매우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가 있답니다. 수력발전소 하나 짓는 게 어렵지. 뭐 스몰 되고 뭐 사람들 막 비용 주고 이렇게 땅값이나 이런 것들 전기는 그냥 가둬놓고 숨 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열기만 하면 지가 막 돌아가서 전기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전기 하나 만들 때마다 발전소 하나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 쉽게 돌린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 한계는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1MW 단위로 한 단위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적다. 다 만들고 나면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요금을 즉 가격을 이퀄 시켜버리면 같다시 해버리면 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본다. 왜?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못 받는 거고 봐봐 투자 비용 있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전기값만 지금 한계 비용을 아까 똑같이 받는다는 거잖아. 요 투자 비용은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야 지금. 가격을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만 받는다면 투자 비용은 회수할 수가 없지. 1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야. 하나 주고 전기 하나 주고 1,000원 받아. 100만 원은 1,100원은 받아야 나중에라도 이 100만 원 회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 그래서 전기 판 돈하고 만든 돈하고 똑같으면 투자 비용은 회수를 못해요. 남는 게 없으니까. 요 소리? 네. 이해했죠? 그러면 손실을 보네? 누가 하겠어 이거를.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가 이런 거 했었어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철도요금 다 국가 소유로 좀 공익 서비스를 차원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지금은 전기요금은 좀 이제 원래 생산 원가에는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공재 이래가 했는데 점점 이제 민영화되고 사기업화되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그렇게 돼가지고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야. 아유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나라 돈을 안 하고 6억 달러면은 한 60억 되나요? 톤당 1달러야. 1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만들어요. 근데 이 투자를 막대하고 한계 비용은 엄청 작잖아요. 그런데 생산량을 1톤, 2톤, 3톤 늘려요. 그럼 총 비용은 원래 투자비 6억 플러스 1톤에 1달러, 2톤에 1달러, 3톤에 3달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6억 1달러, 2달러, 3달러 올라가요. 늘어나죠. 그러면 톤당 평균 비용은 1톤이니까 1분이죠. 1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6억 1달러. 그러니까 2톤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기 2하면 3억 1달러. 나누기 3하면 3억 이거를 3 나누기 3하면 2억 1달러. 이렇게 평균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는데요. 결코 내려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한계 비용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톤당 평균 비용, 생산 평균 비용은.
네. 그러니까 한 개 비용으로 수요요금을 결정하면 그만큼 그 갭만큼 손해를 본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평균 손당 최소한 톤당 평균 비용 정도는 받아야 그나마 조금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같아지지 않아. 그런데 한 개 비용으로 결정해 버리면 요 차이만큼의 손실은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 비용보다 총 수입이 적으니까 손실을 본다라고 예시로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해결방안 나오겠죠. 21번은 좀 이따가 풀어봅시다. 해결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대요. 정부가 본인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만큼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세금 때려 박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료금을 인상하는 거예요. 평균 비용 수준을 정한다는 얘기는 인상한다는 겁니다. 그죠? 인상한다는 겁니다. 올린다는 거다. 근데 보조금 주는 거는 세금이니까 그거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 다 세금이지 뭐. 세금으로 주면 다른 부분에 들어갈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복지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장병들 월급이 줄어들 수 있고 어디 한 군데는 줄어들었지. 거기에 땅 파고 나오는 돈은 아니니까요. 세금이 정액 예산이 있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평균 비용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즉 평균 비용 수준을 올렸을 때에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져서 손실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요금이 한 기분도 높기 때문에 같아야지 배분이 잘 되고 이상적이라 그랬는데 가격이 한 기분 높으면 이것이 배분이 잘 안 되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요. 어쩌라는 겁니까? 이래야 저래요. 그래요. 곤란하죠. 그래서 이래야 되죠. 전기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세하고 똑같은 전기인데 산업용 전기세가 좀 달라요. 대기업들 돈도 많이 벌면서 전기도 싸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름에 전기세 폭탄했을 때 우리 국민들만 또 죽겠는데 에어컨도 못 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 펑펑 쓰고 기업들의 산업용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라는 건 쌤의 의문. 뭐 방법이 있겠죠? 일필은 없지만 20번에 4번 봅시다. 20에 4번.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평균 비용, 한계 비용으로 하면 손실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 손실분을 보조금으로 메워준다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지면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욕먹죠. 전기세 올렸어! 수요금 올렸어! 이 정부! 이렇게 욕먹으니까 세금으로 때려 박는 수 있겠죠. 펼 수도 있고 동그라미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즉 가격이 올랐어요. 그럴 때에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아니요. 올라간 거니까 낭비가 방지할 수 없죠. 배분 잘 안 되는 거죠. 한계 비용으로 해야 낭비를 방지할 수 있죠. 네. X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요거, 21번 문제, 정답률 77%. 3문단 내용. 여기, 이게 A가, 이게 페이지가 갈려져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3문단 전체예요. 를 보고, 그래프를 해석해서, OX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풀었던 원리로 간단하게 OX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A가 한계 비용이고 B가 평균 비용이네요. 평균 비용은 아니 한계 비용 받다가 평균을 받으면 좀 올린 거예요. 올린 거고 이상적인 거는 수도 요금이 한계 비용일 때 이상적인 거고 A에서 수요 결정하면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네, 손실 봅니다.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손실 봅니다. 보고 역시 한계 비용을 결정하면 또 통당 1달러다. 3번단에서는 한계 비용이 1달러다 그랬으니까 통당 1달러가 되겠죠. B에서 여기 결정하면 올린 거죠. 총승부인은 같다라고 나왔었어요. 손해는 안 본다 그랬어요. 본문에 있었고 써보니까 생산량이 증가한다. 즉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하더라도 같아지진 않지만 격차가 줄어드는 건 맞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저 끝까지 가면 거의 비스무리해지겠지만 같아지진 않는다. 5번이 문제인데요. 요 결정이 A에서 B 즉 평균 비용 수준이 인상되면 역시 이것도 가격이 한계 비용 같지 않고 더 올라간 거니까 만족도는 감소하겠죠. 한계 비용일 때 만족도가 증가하겠지만 평균 비용일 때는 더 비싸진 거니까 1번단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만족도는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충 강의 안 찍어도 될 정도로 스피드하게 왔네요. 여러분들 잘 따라줘서 그렇습니다. 숙제가 세 지문 역시 있고요. 세 개 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그래서 아래다가 했어요. 이번에는 중심 내용과 문제, 즉, 어떤 게 나올 거다. 이렇게. 세 개가 다 정답률이 좋지가 않아요. 요거는 정말 헬 문제고, 요것도 할인율 개념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칼로릭인데 이것도 어렵고 다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급 난이도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글 읽기 좀 긴 글을 좀 선택했어요. 여러분들께 긴 호흡으로 뜨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긴 지문들 다룰 거니까 조금씩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문법 하겠습니다. 지금 24분인데요.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